김민주 선수는 국내 랭킹 2위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신대주 선수보다는 성적이 더 좋았네요. 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가지고 나왔네요. 별도의 그 시범경기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민주 선수는. 그렇습니다. 정민주 선수 아주 기량이 뛰어나죠. 신병경고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죠. 50kg 여자 싱글 선수로서는 체격 조건도 괜찮죠? 네, 지금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살들이 참 많이 찌는데 네. 뭐 자기 몸 관리만 잘하면은 대학교 한 2, 3학년까지 충분히 자기 기량을 보일 수가 있죠. 네. 요새 우리 한국 여자 선수들은 그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는데 네. 대학교 들어가서도 충분히 노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자 싱글 금메달을 딴 우즈베키스탄의 타타자 말린나 선수 같은 경우 나이도 많은데요. 25세. 네, 그렇죠. 그거를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를 자제하고 다이어트하고 해가지고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클 수가 없겠죠. 모든 지역에서 참가하게 돼 있죠. 네. 첫 번째 대회 또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네요. 네. 정민주 선수였습니다. 여자 싱글 부문에 4위를 한 우리나라 앞으로 기대해 줍니다. 종전의 시범 경기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앞으로는 좀 표현력, 쇼맨십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합 경험, 그리고 많은 시범 경기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드립니다. 아리카와리의 미야모토 겐지 선수. 미야모토 겐지. 여자 선수가 상당히 애교 있는 표정으로 연기를 했었죠. 네. 베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를 앵콜 공연 시범 경기에서 가지고 나왔네요. 이렇게 음악과 의상, 연기 이것이 한 주제로 일치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류 댄스를 계속 어느 판에 올려놓고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시는 페어스케이팅과는 달리 선수들의 체격차도 크지 않고요. 네. 아이센싱은 아무래도 이 체격이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 선수의 신장도 상당히 크죠.
때보다 훨씬 자신 있는 그런 시원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선수들의 표정에서 볼 수 있겠죠. 아주 자신 있는 모습. 은반이의 볼륨 댄스. 최근에 이 아이스댄싱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한국에서도 아이스댄싱 하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링크장만 오시면은 아이스댄싱을 네.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일반인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뭐 어려운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링크장만 찾아주시면은 충분히 아이스댄싱을 배울 수가 있겠죠. 네, 관중들이 큰 박수로 앵콜을 청하고 있는데요. 연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스케이팅에서 그 아쉬움이 남았는지 본 대회 연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오늘 아주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여자 싱글 부문에 2위를 한 아르카와 슈즈카 선수였습니다. 영화 뮬란 음악에 맞춰서 하얀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네, 3회전 사르코 점프. 네. 더블 악셀 2회전 반이죠. 메달을 차지한 우즈베키스탄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남자 싱글 부분의 2위를 한 우즈베키스탄 선수입니다. 로만 스크로니아코프 선수. 로만 스크로니아코프 선수가 그 구호쟁신 선수를 물리치고요. 아주 폭병으로 2위에 올라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합이 열리기 전에는 네. 이 선수가 3위권 진입을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글쎄요, 아주 복병으로 나타나가지고 2위까지 올라갔네요. 중국의 1, 2위, 오히려 이규현 선수의 3위를 우리는 기대했었는데 말이죠. 네, 이규현 선수가 3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우즈벡 선수가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네. 두 차례를 시도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이규현 선수는 두 차례 시도했습니다.
위치가 잘 되네요. 더블 악셀 2회 전반. 글쎄요, 아직 트리플 악셀은 보여주지 않네요. 이 남자 싱글 선수들 적당한 체격 조건이 있겠죠? 네, 남자 싱글 선수들의 아주 이상적인 체격 조건은 네. 1m 75 전후가 아주 좋겠죠. 네. 네, 이 선수는 조금 큰 듯합니다. 아주 날렵한 몸으로 네 점프 동작도 네. 높고 빠르게 아주 시원한 연기였습니다. 네. 아이스패싱에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들. 네, 98년 베이징에서 있었던 ISU 주최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4위를 했었던 선수죠. 네, 이번 대회에서 4개 종목에서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네, 여자 싱글 부문에서만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고요. 네. 나머지 모든 부문에 금메달입니다. 아시아 최정상의 기량을 갖고 있죠. 네. 이 중국 선수들 아주 성숙한 연기를 보였었던 선수들이죠. 언인바이티드.
아이스댄싱 1위를 한 중국의 장외 왕외 선수들 언인바이티드 마하게 맞춰서 멋진 연기 보여줬습니다. 이 연기력이나 의상이 아이스댄싱에서는 특히 돋보여요. 네, 이 아이스댄싱이 예술성을 강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의상이 아주 화려하고 선수들의 이 작품 구성이 아주 좋죠. 네, 이 선수들의 아주 독특한 네. 구성이죠. 네. 중국 선수들 기량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을 본다면은 연기력, 표현력도 참 좋죠. 표현력도 과거에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요 사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대회 남자 금메달리스트죠? 네, 바로 리 칭지안 중국 선수입니다. 네. 복장도 중국 무술 우슈 그런 복장을 한 것 같죠? 네. 4회전 점프. 4회전 토르프 점프를 시작했죠. 97년도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에서 챔피언 그리고 98 NHK 트로피 남자 싱글에서 3위를 했었습니다. 네, NHK 트로피에서 3위 정도면 아주 세계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네요. 네, 중국 선수들의 이 점프 기량은 세계에서 아주 정상급인데 지금 이제 예술성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지 예술성만 보완한다면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선수가 따라가죠. 앙커를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없이 이 경기를 끝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피어스케이팅 부문을 한 중국 선수 쉔슈의 자오홍보 선수입니다. 아주 이 피어스케이팅 부분에서 아주 이름이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죠. 네.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금메달 땄었고
세계 대회에서도 뭐 10위권 안에 드는 선수가 네. 아닙니까? 그렇죠. 10위권 안에 들고 이번 대회를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2연패 했죠. 네. 연기죠. 네. 이 시범 경기 때 어떤 선수는 장미꽃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두부도 네.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자도 쓰고 나오고 네. 어떤 선수들은 우산도 들고 들어온 선수들이 예. 있고. 오늘도 조명이 이렇게 비춰졌다면은 더욱더 그 연기가 돋보일 뻔했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조명들을 다 끄고 이제 어두운 곳에서 하니까 더 멋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은 앙코르의 포인이란 음악으로 네, 트리플 사르코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포 앙코 to the music of poison. 아, 네. 고난도의 연기를 저렇게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니 네. 참 멋지죠? 앙코르를 받는군요. 네. 앙코르 요청을 지금 받았는데 네. 지금 이 중국 선수들이 한국 노래, 한국 가요로 끝나고 네, 한국 관중들을 위한 진짜 그 팬 서비스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엄정화의 포인트 네, 그렇죠. 잘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준비할 그런 모습인데요. 또 우리나라 가요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관중들이 한 번 더 앵콜을 요청할 것 같죠? 네, 글쎄요. 지금 두 차례 했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은 드로우 점프인데 네. 상당히 높이 여자를 던지네요.
자,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여자 싱글 늘 시범 경기에서 마지막에 경기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죠. 여자 종목이 가장 마지막에 있죠. 네, 1위를 한 우즈베키스탄의 타타냐 말레니나 선수, 바로 그 일본의 아라카와 슈즈카 선수 그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네, 그렇죠. 이번에 금메달리스트인데. 네, 프리스케이팅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그 점프 동작들을 보여줬죠. 네, 이 선수도 다섯 가지의 트리플 점프를 시합 때 보여줬습니다. 점프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에서는 이 점프를 멋진 점프를 구사해야 상위권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도 더욱 분발해서 멋진 트리플 점프를 머지않아 많이 뛸 수 있게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자 싱글의 1위 우즈베키스탄의 타타냐 말리니나 선수. 아, 정말 아름다운 연기였습니다. 네, 앵콜 요청에 본인의 네, 아름다운 스피드를 보여줍니다.